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됐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지침에 지역 상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의정부 중심가 역시 침체된 모습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의정부 중심가로 나가봤습니다. 이전 같으면 골목마다 사람들이 가득할 테지만 제법 한산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식당을 찾는 손님이 줄어든 겁니다. 며칠 반토막 났죠? 진짜 반토막 났어요. 홀은 뭐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점심때나 저녁 장사할 때 그때 잠깐 이렇게 뭐 많아야 두 테이블, 세 테이블 보고. 이제 배달 매출에 의존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배달은 그나마 조금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카페를 찾는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직장인들은 식사 후 카페로 향하는 대신 음료를 포장해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먹고 있습니다. 공원 의자에 앉아 간단한 음식을 먹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친구랑 만났는데 가게 들어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간 매장 내 출식이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등도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 대상에 포함되면서 점주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일단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뭐 먹지 못하니까 그냥 이제 뭐 빵도 안 구매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3, 40%는 떨어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가게 문을 닫는 곳도 생겼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활기를 잃은 의정부 중심가. 상인들은 다시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지역 화폐 사용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지역 화폐로 녹여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함인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식당안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면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지금 안 힘들 수가 없죠. 다더 어려운데 서로 참고 견뎌야지.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지. 이처럼 코로나19로 골목 상권이 붕괴 위기에 놓이자 경기도가 심폐소생술에 나섰습니다. 지역 화폐 사용자에게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25%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경기 지역 화폐 충전 시에는 10%의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15%를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20만 원을 충전할 경우 25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정판 지역 화폐는 오는 18일부터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18일 이후 사용의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 원을 소비해야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소비 지원 목적의 한정판 인센티브 15만 원, 3만 원, 즉 15%는 20만 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에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됩니다. 사후 인센티브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초과되면 역시 소멸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 화폐 추가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억 원으로 33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추가된 지역 화폐는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8,000억 원이 넘는 소비 매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 매출은 최대로 약 8,300억 원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생산 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 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지역 화폐 재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됐다 국비 확보로 사라질 뻔한 500억 원을 살리고 여기에 500억 원을 추가해 전액 도비로 마련했습니다.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비 500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경기도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논의를 거쳐 1,000억 원으로 확대한 지역화폐 확대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골목 상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릴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채를 찍어서라도 도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선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외 추가적인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했습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현재 도의회와 논의하고 있다며 만약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면 이를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아니면 지역화폐 인센티브식으로 지원할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지방채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수개월째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부족한 일손을 거들기 위해 민간 의료인들로 구성된 긴급의료지원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던 3년차 간호사 조은서 씨. 코로나19 의료진을 구한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병동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환자분들도 아무래도 불안감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좀 도와줌으로써 좀 편안한 병원 생활 할 수 있게. 조은서 씨와 함께 임혜슬 씨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배치돼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집중진료실에서 진료를 돕고 있습니다. 항상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고 레벨D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친 의료진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서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거라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제가 나서서 도와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뭐지 힘든 게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호사 일을 잠시 쉬고 있던 김혜수 씨도 기꺼이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에 자원했습니다. 가정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모니터링하는 일을 맡았는데 귀중한 경험이 될 거란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뭐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경험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많이 다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에 자원해준 의료인은 930여 명. 이 중 27명이 홈케어 시스템과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내에 있는 어떤 의료인들 중에서 정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병원,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에서 같이 일해주시는 것, 의료인 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 의정부 우정마을이 지난해 정부의 공공택지로 지정됐습니다. 이곳 원주민들은 수십 년 넘게 살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 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내세운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유독 원주민들에겐 야박하기만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의정부 우정마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2025년까지 이곳에 아파트 4천여 가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영세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지만 이곳 원주민들은 주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김하명 씨. 집이 헐린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쫓겨난다. 이제 그런 기분이니까 여기서 참 우리 두 뇌가 사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죠. 현재 이 마을에는 총 150여 세대, 대부분 7, 80대 고령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보상도 제대로 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당한 보상 없는 지작물 조사 결사 반대. 현재 이 마을에는 이런 플래카드가 수십여 개 붙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을 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마을의 공시지가는 평당 230만 원 수준. 40년 넘게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땅값이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LH는 이렇게 저평가된 공시지가의 150%를 보상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평당 350만 원 정도를 보상받습니다. 의정부 시내 신축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최소 1,200만 원. 주민들은 의정부에선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건 몇 천만 원밖에 더 주겠냐고. 그럼 몇 천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전세방으로도 어떻게. 주민들은 감정평가 결과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마을 전체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됨에도 LH가 일부 구역 주민들을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주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적게 나올 거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감정평가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내조는 공공개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시가대로 보상은커녕 양도소득세라도 좀 안 냈으면 좋겠다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양도소득세 내버리면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재산 축하기가 어렵죠. 국토교통부는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요구에 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뭐 무조건 쫓아내기만 하면 단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나 봐요. 헬로 TV 뉴스 이재훈입니다. 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오영환 의원이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두 의원은 성명서에서 의정부는 6.25 전쟁 직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 8곳이 주둔했다며 2007년 5곳이 반환됐으나 아직 기지 3곳이 반환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기지 반환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빈 땅으로 방치돼 의정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서를 전달받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도 의정부 미군기지 반환이 속히 이뤄지길 원한다며 기지 반환 절차를 미군과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양돈 농가들이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 ASF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하거나 수매한 농장 261곳에 돼지를 다시 들이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농장에 돼지를 다시 들이되 소독과 세척 등의 방역을 꼼꼼히 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방역 조치가 미흡한 농가는 재검사를 받고 통과해야 돼지를 반입하게 할 계획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또 사료 운반과 분뇨 처리 등 농장 진입이 필수적인 차량은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농장 진입 전엔 거점 소독 시설에서 소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천 군민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천군은 연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건의 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 국민안전보험은 내년 3월 말까지 연천 군민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연천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사에 납부합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폭발, 화재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0개 항목입니다. 경기도 지자체들이 도사나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경기도의 1차 심사 결과 평균 유치 경쟁률이 7대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예정 공공기관은 총 5곳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입니다. 이 중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유치 경쟁이 가장 치열해 총 10개 시군이 응모했지만 포천과 김포, 파주, 여주, 가평 등 5개 시군만이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또 9개 시군이 유치를 신청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의 경쟁으로 좁혀졌습니다.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공모에 참여한 6개 시군 모두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진행해 이달 말 최종 이전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동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료 접종자는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발열과 근육통, 기침 등 비슷한 증상이 많습니다. 따라서 올겨울 독감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기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입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만 14세에서 18세, 만 62세에서 64세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연령별 접종 기간은 어린이의 경우 2회 접종 대상자는 9월 8일부터, 1회 접종자는 오는 22일부터 가능합니다. 또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3일부터, 만 70세에서 74세는 다음 달 20일, 만 62세부터 69세는 다음 달 27일부터 가능합니다.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지참하고 오는 20일부터 접종하면 됩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는 물론 동네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에 접종자가 몰리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것들도 방역도 지금 뭐 몇 명 이상 못 오게 하는데 많이 몰릴까 봐서 미리 이제 예약을 해서 한꺼번에 몇십 명씩 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커다란 큰 의미의 그 한 곳에 몰리지 말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경기도는 도내 무료 접종 대상자는 46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올 연말 후에는 기존 대상자만 무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종 기간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방 접종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 시가 시청사 민원인 전용 주차 면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합니다. 새롭게 확보된 민원인 주차 면수는 총 100면으로 기존 주차 면수와 합치면 총 150면이 민원인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마련됩니다. 의정부시는 민원인 전용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직원과 공용 차량 100대를 외부 공용 주차장과 의정부 문화재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또 3회 추경 예산에 청내 주차장 관제 시스템 설치 예산 2억 원을 편성해 다음 달쯤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과 추진 방안,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 등을 규정하고 경기도의원, 외부 민간 전문가 등 23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핵심 논의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충 등입니다. 양주시 일자리센터가 2020년 전산 사무원 양성 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파워포인트와 엑셀 등 기본 전산 업무에 필요한 강좌로 구성됐고 무료로 진행됩니다. 접수 기간은 1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양주시 일자리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간 도내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사 항목은 지난 2017년 문제가 됐던 바이펜트린, DDT 등 살충제 34종입니다. 경기도는 이밖에 9월부터 10월까지 계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단계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